안녕하세요. 최보식의 언론 임조은 기자입니다. 오늘 전하는 글은 최보식 편집인의 생각 있는 국민들은 외통수에 빠졌음을 깨닫고입니다. 스타 철학자 출신인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현재 양강 대선 구도에 대해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보다도 정치 권력에만 관심을 쏟는 정치 지도자와 생각 없는 유권자들이 그리 웃지는 못할 풍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무엇을 근거로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정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기껏 있는 기준이라야 정권교체 아니면 정권유지이고 그 기준도 생각하는 수고를 들여서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겠다고 말을 하지도 않고 표를 구하는 중이고 나라를 끌고 갈 방향성을 보여주지도 않는데 유권자들은 지지후보를 정하고 열광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지자를 따라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모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비전 없이 하는 맹목적 정권교체는 이미 해봤다. 결과는 어땠나? 참혹했다. 라며 국가 비전도 없는 후보들 사이에서 나부끄러운 공방으로 세월을 보내며 맹목적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지지자들이 양대 정당 후보로 각각 결집되는 상황이지만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양당 후보와 그쪽 지지자들을 향해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양당에 대한 이 소위 국개론인가 당장 사퇴하라고 즉각 반발했죠. 국개론이란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 쓰이는 국민, 개돼지론의 줄임말로 각종 정치적 현상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진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폄하를 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갈 일은 아닙니다. 현 대선 풍경은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양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역대급입니다. 지지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랑하고 따르는 대선 후보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과거 대선 후보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연인처럼 사랑받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은 과연 입만 열면 말을 바꾸는 이재명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정말 사랑합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어쨌든 3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를 보면 검은 기운처럼 뭔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그는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표변합니다. 그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선거 때 그렇게 말한 게 진심인 줄 알았나 라고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지지자는 오만한 칼잡이 출신 윤석열을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가 보여준 발언과 행동 거지에서 과연 사랑받을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는 두 전직 대통령도 뵀던 검사입니다. 20몇 년을 최고의 기득권으로 살아온 그는 과연 밑바닥 서민의 눈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주변에는 판검사 출신 같은 우리 사회 기득권이 몰려 있습니다. 그가 정권을 잡으면 세상은 과연 지지자들이 바라는 세상이 될까요? 지금 상황은 어떤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해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혹은 나라가 결단나는 걸 막기 위해 정권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들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 있는 국민들은 자신들이 불가피하게 외통수에 몰려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주위에선 누가 되든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른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한 누가 당선돼도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진 못할 것입니다. 신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라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조은 기자였습니다.